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의학진흥원의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에서 국가 한의 임상 정보 포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흠 선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은 사업단에서 NCK 운영과 ECRF 구축 지원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홍준길 연구원입니다. 시피지가 개발이 되면 이를 보고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국가별 또는 기관, 조직 단위별 등에 따라 이를 확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나이스, 사인 등이 대표적이고 국내에서는 콤지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NCKM은 한의계 최초 한의 CPG 보고과 확산을 위한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NCKM은 일반인들보다는 진료에 종사하시는 한의사분들을 위해 근거 중심의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NCKM은 크게 네 가지의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국내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사업단의 연구 소식이나 행사, 그리고 표준화된 임상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포털러스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상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 ECRF나 근거기반 교육 동영상, 사업평가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기반 성과를 분석하고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매니지먼트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NCKM은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다양한 근거기반 임상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인데요. 현재 저희 NCKM에는 국내외 전통의학 분야 진료지침 125건, 그리고 임상연구정보 57건, 그리고 논문화된 임상증례 19건 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대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NCKM이 추구하는 목표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근거 기반의 임상 연구를 지원하고 파생된 데이터베이스들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며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를 한의 임상에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의학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보장성까지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CPG라는 게 질환별로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어서 분초를 다투며 진료하는 의료진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잡한 CPG를 핵심 내용 위주로 분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문, 권고안, 진료 알고리즘, 확산 도구, 임상 블록으로 세부 항목을 나누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요양문은 말 그대로 지침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지침 개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질환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습니다. 권고안은 질환에 대해 치료 방법을 근거 수준 으로 도출한 내용을 서로 제공하고 있으며, 임상 블로그는 지침 개발 연구진들이 주의 깊게 보았던 논문이나 임상 경험들에 대해 블로그 형식으로 작성한 기고문들을 모아둔 메뉴이며, 확산 도구는 한의원이나 온라인 기반으로 제공되는 인포그래픽스, 리플릿, 카드뉴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 기능은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CPG를 좀 더 편하면서 학술적인 내용보다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기 편하게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고안한 최신 기능입니다. 질환별 알고리즘 구성은 임상에서 CPG 관련 질환 환자가 내원했을 때 병력 청취, 진단, 치료 방법 등의 흐름에 따라서 진료하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서 공고안에 기재된 치료법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노드를 통해 전부 다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이 어떠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지침에 공고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진료 지침에 기재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전부 업로드 시켜놓았고, 이 리스트들은 클릭 시 이제 실제 논문을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은 이미지나 PDF 파일로 변환시켜서 다운받을 수 있는 추가 기능도 구현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통상적으로 임상진료지침은 책자로 개발되어 보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책보다 모바일, 컴퓨터를 많이 보고 있고 보다 빠르게 볼 수 있는 정리 요약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만큼 이번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내원한 환자들이 한의원 대기실에서 볼 수 있는 리플렛을 개발했습니다. 인포그래픽스는 교과서와 같은 CPG의 핵심 정보와 주요 치료 공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PG의 빠른 설명을 위해 픽토그램을 활용 시각화하여 제작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임상한 의사가 진료를 볼 때 가까이 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A4 한 장의 인쇄물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렛은 간략히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두었고 흔히 알고 있는 침과 뜸 외에 다른 술기들을 소개하여 구독자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의원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두었는데요. 가운데 하단을 보시면 부착물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니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제작하셔서 한의원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NCKM에 업로드되어 있는 인포그래픽스, 리플렛, 카지뉴스 관련 자료들에 대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NCKM에는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 콘텐츠를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진료 수익 평가 CPX 영상이 있는데요. 앞서 한의 CPG 콘텐츠 시리즈에서도 신상우 교수님과 이은 박사님께서 CPX와 관련해 자세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 한의대생, CPG 개발 연구진을 대상으로 연구 방법론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 구축과 운영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한의계 종사자분들이 한의학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보면 동쪽이 잘 보이듯이 선진 플랫폼들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저희 쪽에 반영하고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NCKM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쉽게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저희 사이트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한의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만큼 개발된 정보를 보다 활발하게 공유하여 임상 현장에도 많이 활용되길 바랍니다. 국가한의 임상정보포털 NCKM 사이트도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